199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시장에 출마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하도 부산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시장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1999년도에 강서구에서 공터 연설한 곳이 있습니다. 공터. 시민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혼자서 상인들 몇 사람 놔두고 연설했던 그 장소에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 낙담하지만 그 공터를 상대로 힘주어 연설하던 모습이 가슴 아련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무현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비겁한 3당 야합에 맞서 이 있습니다고 외쳤던 1990년도의 그 청년의 목소리가 그 온몸을 던져서 30년 지난 후에 드디어 부산, 울산, 경남에 우리 민주당의 교두보가 만들어졌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 교두보가 뿌리 뽑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인 서울을 지켜내지 못하면 내일 우리가 만약에 패배한다면 실제 대통령의 실세는 김건희 여사와 건진 법사와 한동훈과 이들이 하나하나 국정을 사유하고 검찰공화국으로 우리 민주적 선거를 야금야금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많이 되시죠? 네! 윤석열 정부에도 좋지 않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백신과 예방주사로서 송년기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윤석열 후보에게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해서 이 정부가 임기 동안 이 나라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서민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견제하고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상상 마당까지 걸어가서 우리가 상상하는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같이 상상하고 꿈꿔봅시다.